Why don't you stay, stay, cause I could really use a friend. Stay, please stay, cause my heart really needs a man. Somewhere, somehow, I guess I lost it all. Stay, stay here with me. I'm trying to make it up for my mistakes, but everywhere I turn, some hearts will break. Something, someone will end up getting hurt again. There's no need to play pretend. Why don't you stay, stay, cause I could really use a friend. Stay, please stay, cause my heart really needs a man.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 가방을 이거 선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귀여워. 여기 이렇게 조일 수 있는 이런 끈도 있고, 이게 럭비공 같이 생겼는데 물건도 되게 많이 안에 들어가고 실용적이더라고요. 색깔도 되게 오묘한 네이비 컬러? 그런 컬러라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 교정 때문에 항상 끼고 다니는 고무줄. 얘는 에어팟. 그리고 이거는 클리오 킬 커버 팩트. 그리고 더울지도 모르니까 헤어밴드도 같이 챙기려고요. 그리고 충전기랑 지갑도 챙길게요. 이거 원피스는
여름용 원피스로 속에 브라렛이랑 그리고 원피스랑 같이 세트로 구매했어요. 여러분, 저는 집에 왔습니다. 이거 단호박즙을 먹으려고요. 이거 단호박즙을 주문해 놓고 한동안 안 먹었었는데 이제는 다시 먹어야 할 때가 온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예전에 바디 프로필 할때 PT쌤한테 한번 저 단호박즙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었거든요. 붓기를 없애려고. 근데 그때 PT쌤이 하시는 말이 먹는 것도 없으니까 부을 게 없다고 굳이 단호박즙 먹을 필요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호박즙이네. 아무튼간. 그래가지고 한동안 안 먹었었다가 이제 너무 많이 먹었어서 그런지 부을 게 생겨서 요즘은 다시 호박즙을 조금씩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홈트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헬스를 끊어놓고 왜 홈트를 하냐, 왜 헬스를 안 가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헬스를 갈수 있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비가 오고 귀찮고 삭신이 쑤시고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나서 헬스를 못 가는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날은 저는 주로 홈트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헬스를 끊었어요. 근데 아, 나 오늘 헬스 안 갔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거나 그러지 말고 차라리 홈트라도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 나 헬스 끊었네. 내가 이제 언제든지 운동을 갈수 있는 곳이 생겼네. 새로운 옵션 하나가 추가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헬스도 하고 헬스를 가기 힘들거나 바쁜 날은 홈트를 합니다. 운동은 그렇게 좀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융통성 있게 해야 좀 꾸준히 오래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홈트를 할 건데 오늘은 너무 빡세게 하진 않고 오늘은 좀 다리가 아파서 그냥 스트레칭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이거 운동복을 입은 이유도 사실 아까 집에 와서 홈트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하기 너무 싫어서 그냥 이렇게 누워만 있었거든요.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운동복으로 갈아입기라도 했어요. 운동복으로 갈아입으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럼 홈트를 하겠습니다. 마시고 후.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사실 이거 만들면서 조금 망했다 싶었거든요. 비주얼이 콩고기도 안 자르고 그냥 막 넣고 치즈도 해동이 안 돼가지고 냉동실에서 꺼내자마자 덩어리채로 넣으니까 좀 그랬는데 진짜 맛있어요. 치즈를 많이 넣어서 그런가? 그리고 제가 가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옛날에는 가지 어릴 땐 안 먹었는데 사람이 입맛이 바뀌잖아요. 좀 살다가 보면. 근데 가지 진짜 맛있어요. 이게 양이 되게 적어 보이는데 콩고기도 들어있고 가지도 들어있고 치즈도 진짜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요. 그리고 요즘 좀 더워서 그런지 요리를 하고 나면은 입맛이 없더라고요. 여름 되면은 밥 먹기 싫어서 밥 대신 수박만 먹는 날도 있어요. 이제 수박 곧 수박이 나오겠다. 그리고 다시 좀 적게 먹다 보면은 위가 다시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불러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다음에 또 해먹을 것 같은데.